세계 최대 치과 의료기 전시회라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약도 한 1,000만 불짜리 망막 측정 작업이, 그 다음에 이번엔 치과로 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망막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죠. 망막 측정하는 거. 그 기술에서 했던 그 특허가 있기 때문에 향후 특허 유시도 발생할 것 같지 않다. 눌림목 받을 때마다 살 수 있는 탄탄한 주식이다라고. (웃음) 자, 네. 오늘 한번 들어가 보죠. 네네. 눈에서 이빨은 뭐냐면은 그 안경 관련되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는 그 치과 관련되는 걸로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화두가 많이 됐었고 이미 한 차례 주가 가서 지금 주가는 좀 까리까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주식을 제가 치과 이거 확대하기 전에 작년에 이 그 안과만 가지고도 밸류가 너무 싸다. 그래서 작년 4월 말에 제가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네. 작년 4월 말에 쓰고 10월 달에도 쓰고 애널리스트 하기 전까지 팔로우업을 했는데 그때 한 목표 주가를 얼마 전에 돌파를 해가지고 의미 있다라고 보여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회사는요, 휴비치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네. 네. 안경 안과, 안과에서 거만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만기. 그게 주종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력 얼마인가 지적하는 거. 거? 그거는 마진이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만하다가 뭐 안과에서도 뭐 단순히 거만 시력 검사하는 거 말고도 망막 단층을 검사한다든지 안과에서 필요한 기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굴절되는 그 알 같은 걸 이렇게 깎아준다든지 다양하게 확정되겠죠. 그런 업체예요. 시가총액은 한 2천억 넘고요. 예. 일단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무슨 전시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게 안과인데 치과 제품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확 갔는데 사실은 4월 말 5월 때부터 시장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포트 나와서 올려놓고 막 따라가다가 발표되고 나니까 이익실현 한다고 해서 한 이틀 동안 많이 빠졌죠? 네. 지지난주 금요일 날 뭐 월요일 날 해가지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안정화를 취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리포트 제목부터 볼까요? 네. 5월 초에 한 달 전이네요. 견조한 본업. 여기 본업은 안과 안경점이에요. 마진 괜찮습니다. 마진 5% 마진이 아니에요. 성장도 한 10% 이상 성장하는 회사예요. 10% 이상 마진 좋고. 가시화될 신사업. 힌트를 줬죠. 아, 신사업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전에 15,000원이었는데 23,000원 올렸네. 같은 날 다른 증권에서 똑같이 15,0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23,000원. 그러니까 둘 다 목표 주가 23,000원에 나와 있는 주식이에요. 우량하다. 그다음에 실적 나오고 실적이 아니고 그거 전시 발표하고 나서 야, 그 정석적으로 멀티플 확장된다.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휴비치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거만기. 네. 예. 리플렉터는 굴절기. 눈의 굴절기 어떻게 되는가 측정하는 거. 가공기, 안경 가공기. OCT가 망막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비싸요. 마진 이게 좋아요. 아직 마켓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요. 혁신 제품 이런 거랑 얘기죠. 근데 발표된 건 뭐냐? 이빨. 구강 그 측정하는 거. 네. 레이저 가지고. 얘네가 광 쪽에 세니까 이게 이제 안과 쪽 하다가 이걸 구강 쪽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여기 경제사 많죠. 그렇죠. 이 얘기 좀 뒤에 할 텐데 어쨌든 공개했어요. 근데 공개했는데 이게 매출이 얼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치, 이제 팔아봐야죠. 팔아봐야지. 근데 전시회 때 나왔을 때 전시 후기도 나온 게 있어요. 후기도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남들보다 많은 업체가 있는데 뒤지지도 않는다. 그거 아주 부족하지. 굳이 그렇다면 AS하고 뭐 여러 가지 이미 기존에 잘 돼 있는 거 선택하지. 굳이 후발 업체 신생 걸 살 이유가 있나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 오버를 뒤지진 않아요. 뒤지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매출에 영업이익에 또는 주식의 멀티플에는 플러스 요인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거만기, 리플렉터, 가공기 이런 식이고 OCT가 매출이라고 이 기타에 포함되겠죠. 기타에 앞으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실적은 1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얘네 1분기 비수기고 돈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건 별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제 내년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PR 10배니까 좀 까리까리한가요? 근데 우리 아까시피 이빨 얘기하죠. 임플란트. 그 주식들이 잘 나갈 때 얼마 정도 나가요?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돼요.
근데 얘네가 10배 수준이거든요. 10배. 예. 그러니까 눈만 가지고.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돼 있는 밸류이신데 이 치과에 대한 거를 치과지. 그 치과에 대한 거를 얼마나 20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느냐? 일주일 전에 시덱스 여기서 이게 했다. 구강 스캐너. 근데 이 시장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제품 언제 나오냐? 4분기. 10월에 나온대, 10월에. 그냥 무조건 10월에 낸대요. 관계자가. 그 시덱스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은 언제 할까요? 내년부터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앞당겨 주느냐, 요거 이제 주가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고 이제 또 우리는 5월 26일에 공개했잖아요.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유럽에서 세계 최대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라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5월인가 5월 초인가 거기서 이걸 했어요. 아. 유통기업을 또 해가지고 그래서 뭐 계약도 한 1,000만 불짜리 얼마죠? 1,000만 불짜리면? 100만 10억 되네. 130억. 이제 계약했다는 것이 뭐 지금 단장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올 하반기 연말에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얘네가 차근차근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검안기가 쉽죠. 안과 검사하는 거. 네. 근데 렌즈 깎아주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렌즈 가공기로 갈대 회사가 한번 컸고요. 그러니까 안경 이렇게 하다가 눈 검사하다가 렌즈 깎아주자. 그거 하다가 근데 그건 안경 장비자. 그렇죠. 안경이니까 이제 안경 그 저기 파는 그 저기 스토어에서 하는 거고 안과 병원에 가서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 장비로 옮겨갖고 막막 측정 장비. 그 다음에 이번엔 치과로 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라 했죠? 10배인데 수배도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과 회사는 아니니까 수배할수록 어렵지. 근데 10배는 조금 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치과 없을 때도 기존의 본업 이 안과 가지고도 지난 19년, 20년, 21년 성장할 때 13배까지 갔었어요. 네. 아, 그러면 신규가 붙으니까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해서 한 13배 적응한 게 23,000원 정도 목표주가 나온 거예요. 뭐 그럴싸하지 않나요? 지금 17,000원이니까 뭐 만대 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영업이익률도 적지가 않습니다. 내려갈 때 10% 초반이지만 보통은 10% 후반대. 마진도 괜찮아요. 이거 보시면. 예. 마진 괜찮죠? 네, 그러네요. 괜찮아요. 네.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신사업 얘기하겠습니다. 구강을 스캐너하는 건데 구강을 스캐너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확히 측정해야 되겠지. 네. 그리고 또 뭘까? 빨리 측정해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다는 것은 사실 이게 찍을 때요. 깊게 찍어야 돼요. 깊게. 뎁스가 있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와이드 이게 이제 시야가 좋아야 돼. 뭐 이런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게 있는데 괜찮다는 거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봅시다.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보면은 여기 스캐닝 할 때 FOV가 뭐냐면 이게 필드 오브 뷰예요. 시야각. 시야각 뭐 각이고 뎁스 오브 이거는 깊이가 얼마나 나오는데 깊이하고 그다음에 시야각 측면에서 이 경쟁사하고 대비했을 때 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무게가 되게 가볍대.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다룰 때 가벼운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슈비츠가 갖고 온 거는 정확성에서 뒤지지가 않고 오히려 좀 빠른 측면이 있고 시술도 가볍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서 편리하고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이름은 뭐 중요한데 시야. 그 다음에 깊이 분위에서 시장 제품에 준하지만 실제는 무게가 가벼워서 시술 편의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얘네가 기술이 뭐라 했지 아까? 망막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망막 측정하는 거. 그 기술에서 했던 그 특허가 있기 때문에 향후 특허 이슈도 발생할 것 같지 않다. 이래서 이제 휴비치의 구강 스캐너 릴리비스 이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보실래요? 밸류에이션 보실래요? 900억, 1000억. 1200억, 1400억 매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00억, 작년에 많이 올랐지. 더블 190억, 올해 240억, 내년에 300억. 이렇게 하면 내년 기준으로 PER이 8배밖에 안 돼. 8배면은 이게 그 치과 아니고 눈 안과로도 이 시장이 얼마냐면 한 15% 성장하거든요. 매년. 네. 마진도 15%, 15%. 마진 15에 성장 15%면 PER이 보통 10배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치과 구강에 대한 제품이 이 1,400억 중에서 매출이 얼마나 차지할까 봤을 때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나는 50억, 1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비중이 작거든요. 비중이 작을 때 들어가야 돼. 비중이 작을 때 밸류에이션이 10배 이하면 괜찮다. 롱텀으로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가져왔고요. 돈을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 있는데 안경점에 파는 게 좋을까요? 안과에 파는 게 좋을까요? 안경점이 아무래도 많지 않나요? 아니, 이익은. 아, 이익이? 병원이 차라리 낫죠. 예, 안경점은 영세하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많이 벌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 몇 년 전에는, 5, 6년 전에는 안과에 파는 건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안과가 30%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진이 그래도 2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20% 넘어간다 보고 있어요. 치과 마진도 있으니까. 그럼 이건 퀄리티 주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치과 관련되는 게 많이 올랐죠, 주가가. 요즘 뭐 난리 나서 뭐 D자들하고 다 올랐던데. 덴티스트, 덴티움, 뭐 어젠 조그만 덴티스트 오늘 모르겠는데 뭐 덴티스 조그만 주식인데 걔네들도 무슨 그 투자 공시했더라고요. 그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뭐 디오도 있고 뭐 오스템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식 말고도 레이드 있는데 이 주식도 분명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PER 22년, 23년 12배 23,000원인데 10배만 잡더라도 2만원은 그냥 갈 것 같아서 이거는 주가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대체 슈비치는 어떤 자식들이 만들어서 어떤 놈들이 한 회사냐 좀 궁금하시지 않아요? 아니, 회사의 원류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이상하다는 낙가마들 아니에요. 낙가마들 아니고 어디서 한 사람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냐면은 LS3전 연구소 출신이에요. 아. 역사는 꽤 됐어. 그러니까 꾸준히 차근차근 밟아온 거기 때문에 회사가 언제 했냐면 23년 전에 설립했어요. 역사 꽤 돼요. 상장한 거는 10년 된 거. 아, 상장한 게 20년. 근데 상장한 게 20년 됐지 벌써.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알차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켓 쉐어 측면에서 글로벌 3위예요. 한 15%. 탄탄해. 예. 그래서 굉장히 안차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 세계에 안경 쓴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안경 쓴 사람이? 그래서 안경 착용 인구. 글쎄요. 정확히 모르죠. 모르죠. 20%랍니다. 아, 전 세계 인구에? 꽤 크죠. 근데 그게 뭐 갑자기 안경 쓴 사람이 뭐 저기 20%가 30% 되고 15% 되고 안 그러냐.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눈이 좀 나빠지니까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또 누가 그러더라고. 아, 다 렌즈 끼고 다 라섹 수술하면 안경 자체가 안 팔리면 안경 관련된 게 뭐가 있겠냐 이러잖아요. 그런 컨선이 없지는 않겠죠. 한 30년 뒤를 보면 안경을 안 쓰고 다 렌즈로만 하고 뭐 눈만 수술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하는 것 중에서 경쟁사가 있긴 있는데 누가 경쟁사 물어보더라고. 이 안경 알 이렇게 다루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야. 칼 자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칼 자이스라고. 이 글로벌 꽉 잡고 있어요. 마켓에 40%. 톱콘 그 회사가 있고 우리가 3위예요. 네. 우리가 3위인데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3위가 1등, 2등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4등, 5등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은 기존 밸류에이션에서 10배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면은 제 느낌에는 10배에서 빠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PER이 15배 정도까지 갈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앞자리 2가 아니고 3자가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든 천천히 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내년도 넘어갈 때 2만 원을 터치하고 내년 내후년에 성장을 제대로 하면은 2자 중후반으로 후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7,000원 정도면은 눌림목 받을 때마다 살 수 있는 탄탄한 주식이다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DYPNF랑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지렁 잘 드셨어요. 네. 하이닉스를 그 모시기 그 MS 킴 그 저기 누가 20만 원을 불렀다 하더라고요. 아, 김민수 대표. 아니, 누구로 얘기 안 했어요. 어? MS킴이라고 얘기했지. MS킴. MS킴은 그냥 착즙이 20만 원 불렀어요. 아, 착즙. 근데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 12만 원 좀 안 되거든요. 네. 네, 말씀드릴게요. 삼성 하이닉스가 최고점이 언제였냐면은 21년도 3월 달인가래요. 21년 3월 보세요. 얼마인지. 15만 원 간신히 넘었어요. 15만 원. 그리고 작년 1월인가? 작년 2월인가? 그때 13만 원 4천 원 됐어요. 그렇죠? 21년도에
하이닉스가 최고 이익 났을 때가 연간 영업이익이 12조. 네. 순이익이 거의 10조였거든요. 아, 지금 뭐야? 23년도 지금 올해 마이너스 10조라며.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시장에서 기대는 내년도에 24년도에 4조. 내후년 25년도에 12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후년 되면은 21년도 숫자랑 비슷한 정도의 이익이 한 10조 난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애널리스트는 묻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 가라면 되니까. 그럼 10조 된다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10조가 이익이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83조 되거든요. 그 PER 8배 정도잖아요. 옛날 아까 15만 원 될 때가 얼마예요? PER 1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배, 11배 하면은 15만 원 정도는, 14만 원, 15만 원 정도는 좀 길게 보면은 2년까지 안 갈 수 있는데, 왜? 진짜 25년도가 12조 될 것 같으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그걸 땡기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는 전고점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정도는 타당성이 충분할 것 같다. 15만 원 정도는? 전고점. 전고점을? 네. 언제? 그러니까 이익이 25년도에 10조 정도 순이익이 난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아, 네네. 21년도랑 똑같은 수준인데 그러면 그거가 바라보이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미리 땡겨서 주가는 내후년 10조, 10조 이익을 바라보면서 PER 10배 이상을 찾아보기 때문에 15만 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같은 개념을 따지면 9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굴뜨기 때문에 빨리는 안 갈 수 있지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3년 기다려야 삼성전자 8만 원 갈 거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3개월 내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 금투도 갖고 계시고 하이닉스는 잘, 왜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었잖아요. 수급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DIPNF는 오늘 다시 빠지긴 하는데 그 회사가 아까 이익이나 그 뭐 그 저기 그 펀드 매니저 만나고 애널리스트가 또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수주 종시하고 그다음에 리포트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하면은 이번 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달 초까지 여러 가지 그 IRPR 그다음에 애널리스트의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의 표명 제가 여러 가지 어둘러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향후 6월 초중순, 중순부터 해가지고 7월 초까지 실적되게 나오기 전까지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거를 사람 눈치챈 어저께 사람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뭐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이면 좀 우리 방송에 한번 좀 나와보실 만한데 꼭 요청하세요. 아니 했어요. 했는데 답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작가 말로는 그 담당자들이 목소리가 다 죽었다고 죽어있다고 얼마나 시달리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좀 그렇긴 하네. 그 다음에 하나는 하여튼 힘이 없어 보여.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IR 쪽 담당자들이 여기 빵 갖다 놓고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편안하게 녹화라고 얘기하면서 잘 꼬셔보죠. 네.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울수록 그 적극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일단 여기 방송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 접촉, IR, PR은 아마 지금 한 달 내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정확히 해석될지는 또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렇죠. 잘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보인다는 거니까 그거 보고도 아이씨 별거 없다. 그러면 버리시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 보니까 거기가 그 저거더라고 그 대표분이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 예. 그 조자진 회장인가? 그분이 성함이 예. 그분이 이제 이사 등기 이사로 등기 해서 이사. 회장이신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활동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분의 그 중소기업청 이쪽 네. 그 아시는 아는 라인을 통해서 네, 그 기업 그 저 뭐죠 대표님들 네 통해 가지고 한번 네. 좀 얘기를 전해 보려고 지금 노력 네. 중입니다. 예. 네. 성과가 있으시길. 플랫폼의 강점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김정열 본부장님. 퓨비츠 괜찮고요. 루트론이 저번에 말씀드린 거 괜찮고.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붙들고 가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단기 3개월 아니면 9개월
그냥 3개월일 때 하나, 9개월일 때 오케이. 하나 선택한다. 3개월일 때 루트로닉. 어. 그다음 9개월일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 그래요? 네. 근데 하이닉스 지금 많이 올랐는데 11만 원이에요, 벌써. 괜찮아요. 그래도 15만 원 목표 주가. 근데 내년도라. 근데 그게 아니, 그 주시장이 진짜 3천 갈 것 같아? 바로 지금? 2600 3천 갈 것 같아. 아, 그러면 2600 3천 되면은 12%잖아요. 업사이드 더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세이프하게 업사이드 더 많은 거면 뭐 루트론이 갈 수도 있고 진짜 휴비츠가 나중에 내년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 네. 다 좋은데 장을 대표하는 거니까 갖고 계시면은 좀 더 갖고 계시다. 예, 삼성전자 3년 내로 8만 원 안 된다는 것도 그것도 완전히 사이클을 잘 이해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신 것 같고 20만 원은 아,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런 희망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